코드에는 주인이 없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코드에는 주인이 없다. 네, 코드에는 주인이 없습니다. 아, 네. 그 제 학생들이나 뭐 다른 분들이 이제 가끔 물어보세요. 머니 코드가 뭐냐? 마치 이게 뭔가 비밀이 있는 것처럼 머니 코드가 뭐예요? 라고 물어봐요. 그렇죠. 머니 코드. 뭐 그러니까 1564를 필두로 한 사실은 그냥 듣기 좋은 코드로 구성된 네 가지 패턴의 코드를 다 머니 코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제가 그래서 답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머니 코드는 나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다. 빌보드 차트 1위 하는 거. 우리나라에서 1위 하는 거 코드 진행 들어봐라. 맞아요. 그 왜? 머니 코드 말 그대로 머니. 돈 잘 벌리는 코드예요. 맞아요. 예. 그래서 잘 팔린 음악에 있는 코드 진행이 사실은 머니코드죠. 그렇습니다. 그 중에 이제 막 우리가 막 1564를 흔히 얘기를 하는 거는 예전부터 그런 패턴이 되게 많았는데 그렇죠. 사실 지금 와서는 뭐가 머니코드냐가 아니고 돈 되는 음악의 코드가 뭐냐. 그렇죠. 이제 주객이 좀 전도됐다라고 그렇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명호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차피 대중가요의 그런 패턴에서는 기본적으로 뭐 캐논 진행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 그런 다운 진행. 예. 이거 아니면은 네 가지 패턴의 코드 진행. 요게 거의 주를 이룬단 말이죠. 대부분. 맞아요. 근데 그거가 명업 씨가 공공재라고 말씀을 하셨던 코드는 주인이 없다고 말씀하셨던 게 우리 코드는 공공재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패턴 사실 거기서 이제 그 같은 패턴에다가 어떤 멜로디를 얻느냐. 맞아요. 그리고 어떤 사운드를 어떻게 편곡을 해내느냐의 디테일의 그렇죠. 차이인 거지 코드 자체가 작곡의 비밀이 되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네. 뭐 그런 뭐 말씀을 해주신 게 코드 공부를 뭐 하라고 말라고 뭐 어떤 얘기를 해주시려고 이 얘기를 하신 건가요? 그럼 받아주셔야죠.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받아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코드 공부를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뭐냐면은 이 공공재인데 공공재에 어쨌든 접근을 할 수가 있어야지 우리가 그걸 방법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좋은 멜로디와 좋은 곡을 쓰기 위한 어떤 기초 체력의 느낌으로 그렇게 코드를 공부를 하시고 화성학을 공부를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재라고 해도 어쨌든 알아야 접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내가 남들 다 쓰는 거 나도 써먹을 수 있게 공부하는 게 코드 공부고 화성학 공부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기타를 칠 때도 기타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야 난 올랐어 라고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 내가 웬만한 코드를 봤을 때 난 다 칠 수 있으면 사실은 어? 나 실력 좀 는 것 같아 라고 느껴지잖아요. 그때부터 네네네. 재미가 없어지거든요. 아, 네. 같은 코드를 다르게 그렇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코드 메이킹을 어떻게 하느냐 또는 그거를 어떤 사운드를 어떻게 내느냐가 맞아요. 이제 다른 코드를 어떻게 대체할 것이냐 뭐 이런 식에 대한 생각이 되겠죠. 맞아요. 네. 뭐 이제 뭐 세컨더리 도미넌트를 내가 거기다 좀 넣고 그렇죠. 어프로치 코드를 넣고 내성에서 뭔가 장난질을 좀 하기 시작하고 그렇죠. 전위화성을 쓰고 같은 진행이라도 완전히 다른 느낌의 뉘앙스를 줄 수가 있는 그럼요, 그런 그럼요. 거죠. 공공재는 공공재지만 공공재 가져와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코드 패턴과 멜로디를 같이 가져왔을 때 문제가 되는 거지 코드를 참고하는 거는 여러분 적극하셔도 되는 겁니다. 네, 네 맞습니다. 표절의 범주가 아니에요. 코드를 전혀 활용하는 아닙니다. 거 공공재입니다. 여러분 코드는 네 코드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그리고 네 저희 어쩌면서 어쩌면서 네, 코드에 대한 재미있는 꿀팁들을 조만간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호씨 그러고 보니까 뭐 개인 채널에서 화성학 뭐 기타 화성학 하신다더니 되게 고민 중이에요. 화성학을 이거를 그냥 다 풀어버릴까? 아니면 어떻게 시작을 하는 게 좋을까? 그러니까 사실 줄고 싶은 것도 많고 얘기해줄 것도 많은데 이걸 어떤 방식으로 전달을 해줘야 할지 그 방법론에 대한 네. 고민이 심한 거죠. 그 고민이 좀 네, 사실 많아요. 저도 그냥 정말 오랫동안 쌓아갈 생각으로 차근차근 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조만간에 저도 네. 시작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여러분들이 화성. 좀 기타에 좀 특화된 화성학을 좀 보실 네. 수 있게 잘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이렇게 코드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네, 오늘은 블루리치의 163A 모델 같이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공공재라는 게 코드 말고 또 자연이 또 이 대자연이 네 그렇습니다. 아 물론 뭐 저기 국립공원 들어갈 때는 또 아, 입장료를 그렇죠. 내야 하지만 네. 그럼 자연을 닮은 그런 기타 블루리치 지금 저희가 계속 리뷰를 하고 있죠. 지금은 163A 모델을 해볼 차례입니다. 오히려 26에서 24 떨어질 때 모델명이 별로 차이가 안 나니까 가격 차이 얼마 안 날 줄 알았는데 그거는 75만원이 툭 떨어졌잖아요. 근데 24에서 26이면 모델명 차이는 오히려 엄청 많이 나는데 가격은 한 20만원 정도밖에 안 떨어졌어요. 145만원입니다 20% 할인가 기준으로. BR163A 모델 145만원 전장 102cm 무게 2.12kg 두께 100mm 9프렛 뒤뚤레 78mm 쉐입 오케스트라 바디 솔리드 에드론다 스프루스 상판에 셀렉트 솔리드
산토스 로즈도 요거 요게 이제 첫 시간에 했던 말씀드렸던 그거죠. 포페로입니다. 포페로. 포페로. 포페로를 지칭하는 말로 산토스 로즈우드, 볼리비안 로즈우드, 포페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내추럴 하이글로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 셀렉트 원피스 마호가니 넥입니다. 그것도 빈티지 스타일의 오픈백 버터빈 버튼 헤드머신이 들어가 있고요. 본넛에 44.45mm 너트 너비 가지고 있습니다. 지판 역시 산토스 로즈우드. 이거 에본이 아니네요. 네. 스케일은 650mm, 프렛은 20프렛까지 있고요. 브릿지도 산토스 로즈우드 전부 다 포페로가 사용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약간 위쪽엔 좀 에보니 위주로 사용을 하다가 이쪽에서는 이제 지판과 그렇죠. 브릿지까지 내려가니까, 네, 그렇죠? 다 포페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피치가 정말 좋아요. 네. 저기, 네, 열린 느낌으로 좀 풍성한 해볼까요? 네, 그런 사운드. 아, 좋네요. 이게 특출나게 나 잘났어 하는 느낌이 없어요. 그죠? 정말 내추럴하다. 243이랑 거의 비슷해요. 243이 153만원이고 145만원이니까 가격 차이가 거의 안 나기는 하는데 실제로 퀄리티 차이도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이 모델이 바뀌었는데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저 브랜드의 색깔인지도 모르겠지만 이게 전반적으로 다 좀 비슷해요. 느낌이. 맞아요. 가격이 비싸도 가격이 좀 내려가도 이 지향하는 바가 있다고 해야 되나? 그렇습니다. 뭐 에보니에서 로즈우드로 그러니까 포페로로 바뀌었는데 사운드의 차이는 크게 느껴지지 그쵸? 않는 네,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가격대가 좀 떨어져서 그런가? 잘 모르겠어요. 네. 좋습니다. 핑거요? 자,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내추럴한 느낌? 맞아요. 네,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좀 더 내추럴한 느낌에 근데 어쨌든 그 전체적인 악기의 기조들은 다 비슷하기는 한데 오바디랑 디바디는 확실히 성향 네, 차이가 있어요. 있어요. 오히려 맞아. 그게 더 나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2하고 1하고 지금 마지막에 했던 게 그 O 바디였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것도 O 바디잖아요. 네. 그죠? 2, 4, 3, 지금 앞에 앞자리가 바뀌었어요. 2하고 1하고. 근데 얘가 지금 저기 뭐냐? 핑거 사운드를 들으면서 알았는데 얘가 알맹이가 약간 더 적어요. 아, 그렇군요. 알이 안에가 비어 있는 느낌이에요. 그렇군요. 그 방금 멜로디를 좀 치면서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네. 원래 저 위쪽에 이제 에보니 지판으로 되어 있었던 애들이 좀 더 코어가 단단한 느낌인데 그렇게 있는데 이거는 그렇습니다. 조금 더 내추럴하면서 중간에 좀 비어있는 비어있는 공심체 느낌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 느낌 좀 있네요. 네, 약간의 차이를 어쨌든 좀 더 연하다고 해야 될까? 색채감이 네, 맞아요. 색채감이 조금 더 연한 느낌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떤 거 들려주실 건가요? 네, 요거 댐핑감 좋으니까 드라큘라 앤 프렌즈 한번 가볼게요. 드라큘라 앤 프렌즈 흡혈귀와 친구들 네, 듣고 오겠습니다. 뿅
뿅. 잘 듣고 왔습니다. 네. 사운드가 글쎄요. 잘 어울린다고 해야 될지 뭐 어쩔지. 드라큘라 인 프렌즈라는 뭐 그 감성에 딱 맞는 뭐 그런 사운드는 아니었던 것 같기는 한데. 이게 R이 네. 강한 거를 이 곡을 치잖아요. 네. 그러면 빡빡 밀고 나가요. 근데 이거는 제가 좀 격하게 좀 쳤거든요. 이번에는 네, 그렇죠. 격하게 네. 막 쳤는데 네. 그렇게 많이 안 튀네요. 그렇죠. 네. 이 센 사운드 센 걸로 치면은 이 흡혈량이 상당한데. 와, 이거 들어오죠. 흡혈량. 네, 이거는 좀 말랑말랑한 느낌으로 네. 그렇습니다. 좀 약간 귀여운 느낌의 네, 그런 만화 캐릭터들 같은 내추럴해져요. 네,가 떠오르는 그런 사운드였습니다. 네, 어쨌든 명엄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1과 2의 차이는 그런 그 코어의 단단함과 그런 색채감의 그런 명확한 그런 사운드 그런 데서 좀 차이가 좀 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D바디와 O바디가 이렇게 두 개가 나뉘어져서 그 두 개는 전부 다 좀 가격대가 좀 차이가 나도 좀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다. 맞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블루리지에 대해서 뭐 다양하게 조금씩 이해도가 좀 높아지고 있네요. 네. 자, 그러면 시청자 한 주 평 하나 드릴게요. 681화입니다. 681화에 에피폰의 리미티드 에디션 도브 프로 모델이었는데 네, 여기에 류마티스맨님, 이 친구 아주 하얀 게 매화 같네요. 근데 명음님이 칠 때는 큼직한 매실이 우수수 떨어지는데 제가 연주하면 하나도 안 열릴 것 같네요. 한줄평 강도는 땀에 비례한다. 네, 노력에 비례해서 사운드가 얼마나 열릴지가 결정된다. 이런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류마티스맨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매실이 우수수 떨어지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치면 아무것도 안 열릴 거라는 네, 류마티스맨님 선물 보내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네, 명호씨부터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했던 세 개의 기어 같은 경우에는 약간 넓은 초원을 본다거나 아니면 저 멀리 있는 산과 막 이게 불판을 본다거나 이런 느낌이었다면 얘는 그 막 뭐랄까 흔들리고 있는 코스모스를 가까이서 보는 듯한 느낌? 자연이긴 자연인데 그 뭐랄까 좀 소소한 느낌. 소소한 느낌 맞아요. 네, 저 딱 그 생각했어요. 네. 네, 좀 소소한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람에 흩날리는 코스모스라고 드리겠습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코스모스. 네, 저는 이제 지난 시간에 그 자연의 느낌을 이미지화해서 청산유수, 청산유수, 상류 에디션 말 드렸었는데 뭐 흐르는 이미지가 아니고 얘는 되게 소담한 이미지예요. 그래서 저는 깊은 산속 몽달샘 이렇게 부르게요. 145만원, 점수 몇 대 몇? 8.5, 9.0. 네. 네, 저는 가성비 점수를 여기다 드렸고요. 명업 씨는 이제 사운드 취향을 적극 반영하고 계시네요. 맞습니다. 네, 어쨌든 블루리지는 점수의 편차가 조금 나기는 하는데 그래도 그래봐야 8.5에서 9.5 사이 네. 굉장히 고득점에 포진해 있다. 제가 처음으로 되겠습니다. 지금 8.5 줬지만 네. 사실 다 좋아요 지금. 네네네. 네, 기어 자체가 좋아요. 약간 지금 코어가 살짝 연해진 그 사운드에서 지금 다른 것과 좀 점수를 좀 차등을 주신 가격이 거죠? 별 차이가 안 나서. 네네 맞아요. 제가, 네. 네. 지난 시간과 8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할인 네, 기준으로. 네. 네, 그러면은 조금 뭐.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163A를 했고 다음 시간에 이제 143A로 가요. 143. 그다음 시간 이제 140. 여기서 가격대가 좀 툭 떨어집니다. 한 30만 원 정도 더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118만 원이죠. 이건 이제 LL16하고 거의 동일한 가격이에요. 네, 완전 맞붙는 어깨 나란히는. 방금 이거는 그러면 A5하고 붙는 가격이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 느낌. 그렇게 봤을 때 가성비적으로 밀린다는 느낌은 별로 없어요. 네. 그만큼 맞아요. 블루리치가 지금 가성비 세팅을 전 세계 괜찮게 해놨어요. 전 세계 최고의 가성비 브랜드 중 하나인 야마와 어쨌든 대적할 수 있는 맞아요. 정도의 포지셔닝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다음 시간에 LL16과 완전히 같은 체급인 맞아요. 네, 143에서는 어떤 사운드가 나올지 또 열심히 저희가 낱낱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루이치 시리즈 아직도 두 개 남았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 타임스.